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칠판 수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강연을 나가면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 풍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뭐, 산소, 묘자리 쓰는 거, 뭐, 집터 고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모든 것들이 다 풍수예요. 예를 들어서 집터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살수 있고, 또 부자가 될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자손이 행복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한동에 있는 사람이 잘 살면 다잘 살아야죠. 그죠? 한동에 있는 사람이 못 살면 다못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잘 살면 여기 못살 수도 있고, 또 여기는 보통, 또 여기 못살 수도 있고, 막 섞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후천운,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거는 이런 집터뿐만 아니고, 그 집에 기거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의 행동, 말,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천운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후천운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절대로 이 집터가 이 사람의 풍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은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그게 풍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거, 또 풍수라는 어떤 학문들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풍수는 여기에 관한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가짐, 생활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풍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을 만드는 풍수가 있어요. 불을 만드는 풍수가 있고, 또두 번째로 불을 이어가는 풍수가 있어요. 자, 불을 만드는 풍수는 뭐를 말하냐면 가장 쉽게 포인트는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풍수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잘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이 무의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웃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내 인상을 내가 항상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내 무의식은 거의 대부분 나의 표정들을 하루 종일을 만들어내요. 이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풍수는 이 무의식을 이용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불을 만드는 풍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나가면 주로 딱 하나를 강조를 합니다. 한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보기에 편하고 만족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많이 보세요. 또 밖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가장 좋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좋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즐겁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또 뭐라고 답변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즐거운 것을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집에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풍수는 좋아집니다. 아마 풍수 하면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별것 아니에요. 풍수라는 것은 곧 나의 무의식입니다. 나의 무의식이 좋은 기억이 계속 남아 있도록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내 무의식이 항상 선한 무의식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것들이 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으로 불을 또 이어가는 풍수라는 것이 있어요. 불을 이어가는 풍수는 어떤 게 불을 이어가는 풍수냐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고택들을 찾아보면 불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수십 대 또는 뭐 몇백 년, 거의 대부분 뭐 400년, 500년 이렇게 불을 다 이어갔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100년 이상 불을 이어간 가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록펠러 가문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 가문의 장자한테 가서 그 가문의 불을 이어간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록펠러 가문의 장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우리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 주일에 한 번은 꼭 뭐를 하냐? 가족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곧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예요.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가 없으면 그 집에서는 절대로 부가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부를 이어가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장이 있었죠.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유명한 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곧 소통과 대화라는 겁니다. 이런 소통과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현재 이런 소통과 대화가 없어요. 굳이 밥 먹을 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뭐 가족들이 따로 막 억지로 시간을 내갖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거실에 하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거실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나와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 좋으면 뭐가 부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쭉 계속 이어져요. 안방이 좋으면 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실이 좋아야 부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집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가가 좋아야 되고 현관이 좋아야 되며 또 부가 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거실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 위해 가지고는 어디가 좋아야 되냐면 안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방에서 대주가 편하게 푹 자야지만 그 다음 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방이 좋아야 성공이 이루어지고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서? 거실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실을 편하게 하세요. 누구든지 나와서 앉아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드세요. 절대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엄마인데 벌어넣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끊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가 끊겨요. 그래서 대화와 소통과 대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또 저 사람도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최고의 풍수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풍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그 학습지에도 유명한 눈높이 교육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연을 나가면 부를 만드는 풍수, 부를 이어가는 풍수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요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실에 그림 하나 잘 놓으면 우리 집 되게 잘 될 것 같고 또 현관에 뭐 하나 잘 놔두면 우리 집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지, 그게 바로 뭐예요? 풍수의 핵심이고 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대화와 소통이 된다면 그 집은 부가 이어집니다. 안방이 좋으면 성공과 성취가 만들어집니다. 현관과 창가가 좋으면 부가 생성됩니다. 또 주방이 좋으면 부가 들어오게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